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지분 41%를 가지고 있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치료제 ITI-10000 임상 이상 진행 현황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26일에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란에 그 이미노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식이 없나요? 작년도에 락업 이후에 이제 탑라인 발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별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부터 이제 이 이민호 관련되는 부분은 원체 이제 일상에서 ITI-10000 관련되는 부분, 이 교모세포종 자체가 언맷 니즈가 높고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OS 값이 대조군의 14개월 대비해서 40개월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기에 이제 FDA, 그 NDA 신청을 할 어떤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뭐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미국 이제 신경종양학회에서 이존 샘슨 교수와 이 듀엔 미첼 이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 당시에 이제 그 앞전 연도에 2020년도 11월 20일에 clinicaltrials.gov에 이 임상 관련된 레코드를 좀 살펴보면요. 이 당시도 이제 임상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프라이머리 컴플리션하고 스터디 컴플리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임상 디자인을 했을 때 1차 이제 목표 지점이 있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보통 이제 OS 값인데 이 OS 값을 전체 인원 중에서 50%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환자 수를 충족하는 어떤 자료 수집 종료일이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그 데이터거든요. 요게 2023년도 6월 달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이제 뭔가 자료를 락업하고 이제 중간 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뭐 하는 정도 수준이고 전체적인 어떤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터는 2023년도에 이미 2020년도부터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이제 종료 관련되는 부분이 2024년도 6월 달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기존의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관련되는 스폰서가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로 변경이 됩니다. 이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임상에서 이제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제 재무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개발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미노믹으로 바뀌었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HLB가 이미노믹의 뭐 매의 눈으로 찾았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기존의 임상하고 좀 다르게 초기에 이제 넘버 오브 암스가 6개에서 이제 3개로 줄고 인롤먼트도 인원 같은 경우에도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나중에 175명으로 또 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임상 사이트도 초기에 이제 하나였는데 3개의 형태로 확장이 되는 어떤 부분이 또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작년도에 좀 상당히 좀 핫했을 때요 임상 이상 관련해서 데이터 잔금이 나오면 한두 달 안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이제 보통 찍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그 플로리다 쪽에 있으니까 뭐 태풍이 와서 데이터가 집계가 안 돼서 연말에 또 학회 때뭐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루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6년 만에 임상이 종료되었다. 그 당시 기사는 이렇게 내었는데 사실 이제 엄격하게 보게 되면 임상 종료는 아니었는데 임상이 이제 종료되고 탑라인 발표가 나온다. 요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회사에서라도 이제 이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특별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 중에 발표 예상이다. 탑라인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는 11월 중에 나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서 나온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당시에 이제 primary completion 데이터가 올해 6월 달에 지금 끝나는 거고, 임상 이제 종료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 6월 달로 잡혀져 있거든요. 175명으로 여기도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임상에 참여한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집계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변경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저런 상태니까 임상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발표하는 중간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것이지 임상이 종료되어서 탑라인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 걸로 이 부분만 보면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본 화면에 뜨는 것이 여전히 Active Not Recruiting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임상 대상 환자는 뽑지 않고 계속 이제 Active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ion 상태에서 뭐 탑라인이 나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스폰서가 다시 바뀌었어요. 이 플로리다 대학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업데이트 된게 10월 30일자로 이 부분이 또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primary completion 데이터가 내년도 9월로 잡혀 있죠. 그리고 study completion 데이터는 2026년도 9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뭔가 하반기 정도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상이라고 하는 게딱 고정적인 게 아니라요. 중간에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FDA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도 뭐 중간에 아예 서스펜디드 되어 가지고 중지된 경우도 많고, 방치된 것도 제법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스폰서가 바뀐다든지 암이 변경된다든지, 그 다음에 리크루팅 관련되는 부분, 사이트도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이제 하셔야지 임상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자체도 세 군데죠. 플로리다 쪽에 이제 두 군데하고, 위쪽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쪽, 요쪽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콜라보 쪽에 이 국립 이제 암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는 이제 뭐 미첼 뭐 박사라든지 레이암 뭐 박사라든지 이분들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임상 이제 2016년도 개시 전에 2015년도부터 이제 임상 이제 기록 관련되는 버전들 업데이트를 여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기간도 장기간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사항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 이후에 올해도 지금 3개 정도의 어떤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트먼트 스테이처가 또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 스테이처. 여기서 세 가지 정도였던 변경 사항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플로리다 대학이 스폰서로 돼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스타디가 2015년도, 그리고 초기에는 프라이머리 컴플리션이 2022년도, 그 다음에 임상 종료가 2023년,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연기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암이 6개로 이제 비교를 하고 150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120명대로 줄었다가 175명, 암도 이제 6개에서 3개로 바뀌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초기에 그 로케이션 임상 사이트는 한 군데에서 이제 뭐 시작했다가 이것도 이제 확장이 조금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프라이머리 컴플리션하고 스타디 컴플리션이 변경이 됐잖아요. 올해 6월 달하고 내년도 6월 달로 바뀌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설명이 좀 없었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여기 두 군데에서는 환자를 계속 이제 모집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4월 달에도 이제 올해 6월 달, 내년도 6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사실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상반기에는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컴플리션,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관련되는 부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별말이 없었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미노믹 테라피틱스가 이 스폰서였어요. 예. 근데 이제 9월 달에 보시게 되면 변경이 됩니다. 9월 달에 보면, 내년도 9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타디 컴플리션도 내년도 9월 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이 굉장히 좀뭐 중요한가, 요렇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 또 바뀌죠. 10월 달에 이제 스폰서가 플로리다 쪽 대학으로 바뀌고요. 프라이머리 컴플리션은 9월로 똑같은데, 스타디 컴플리션이 2026년으로 기존보다 또 2년이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의 어떤 연장들이 계속 일단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살펴봐도, ITI 100 관련되는 부분은 나머지는 이제 인터널 디벨로먼트 내부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 관련되는 부분 돼 있고, 임상 상태는 이상에서 이제 온고잉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 종료되어서 탑라인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2022년도의 이제 기사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 기사로 이제 왜 발표를 안 하냐, 요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터도 내년도고, 이제 스타디 컴플리션 데이터는 2026년까지면 연장이 돼 있고, 스폰서도 좀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판단하시면서, 내년도에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뭐 학회라든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구간이 되니까,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상반기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관련되는 결과 이후에 하반기 이 부분들도 나름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뭐 기대는 할수 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카톡방 통해서 하시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